바 무디의 바텐더 이성진입니다. 여름다운 한율 바텐더 사장님 하현입니다. 바 포콕의 헤드 바텐더 심성철입니다. 가게 세 군데서 연남동 바 페어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그니처 칵테일들을 세 업장에서 한 잔씩만 드시면 폰이 제공이 되고 폰을 이제 제시를 하시면 또 다른 칵테일 한 잔을 서비스로 드실 수가 있어요. 바에 들어온 것 같은데. 여기가 이제 바 포콕이고요. 무디 차일드라고 뭐 우울한 아이 이런 뜻인데 침울한 느낌이 들 때 이제 마음을 좀 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술로 만들어봤습니다. 한번 마셔볼게요. 아, 지금 냉각이 좀. 상사의 위험이 있겠지. 상큼하고 그냥 앞으로 우울함을 끌쳐오고 열심히 일해서 지금 만드는 술은 스모키 올드 패션드라는 칵테일입니다. 술다운 느낌의 테일을 드시고 싶으실 때 추천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호텔 어디예요? 향을 입히기 위해서 연기를 술에 씌우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제 가볼 가게는 허니홀이라는 가게인데 한국에서 좀 찾아보기 힘든 색이 있는 가게가 아닌가. 여기서도 그 두 가지 메뉴가 어떤 메뉴? It's made from lavender, so we take lavender tea and infuse that too. It's kind of like a new taste that you wouldn't have thought you could get by having a drink. This is lady honey. 아, 저도 좋아할 것 같은데. 와, 진짜 맛있어요. The second menu, people can even feel more comfortable drinking it, and also has less alcohol because sometimes people come in they don't want to get too drunk. So this cocktail is called Red Rum. 소고소 드세요. 약간 쉬어가는 타이밍에 그렇게 드시기 굉장히 좋을 것 같은 그런 맛입니다. 소독한 가게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Moody, they don't have any sign, but when you go down in there, you see a bar that you would never expect. It's a very beautiful bar. 이제 겨울에 드시기 편한 따뜻한 칵테일 위주로 달달한 형태로 만들었고요. 겨울에 이제 좀 더 따뜻하게 즐기시기 좋으실 것 같아서 이 칵테일 부탁드립니다. 가게의 이미지를 생각한 칵테일입니다. 추울 때 오셔서 드시는 손님분들이 계시면 몸에 열이 확 올라가게 독한 술을 찾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허니홀 메뉴가 많아요. 본인이 만든 술이 제일 맛있다고 봐주시는 거죠? 저는 허니홀 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저는 언제나 포콕에 가서 술을 마시는 걸로. 저는 무슨 12월 6일부터 향후 2주 동안에 이제 일요일마다 한 업장에서 이제 동시에 다 같이 바텐딩을 하고 칵테일을 즐기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화이팅!